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back. 자, 외워질 수밖에 없는 영 단어 194. 194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우리 200번을 향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도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ANT로 끝나는 단어를 싹 다 모아봤고요. 이 발음이 안트로 끝날까요? 아니면 네, 언트로 끝날까요? 자, 힌트 드렸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ready? Let's go. Number one. 자, 이 단어 여러분, WANT가 첫 번째 단어인데요. 발음이요, 예, WANT는 W 발음이 입술을 내밀어야 되죠, 원래. 그래서 와, 와, 일로 와 할 때 보세요. Want, want. 1번 발음만 모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와, 와, 그러니까 아에 가까운 소리 want에요, want.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aunt 발음이 나요. 2번부터 10번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aunt가 아니고 aunt로 90% 나고 want만 예외더라. 근데 want도 비슷하게 발음하셔도 예, 누가 그렇게 뭐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want, want.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해서 만일이 if예요. 만일 if 당신이 you want 원한다면 it 그것을 if you want it. If you want it. 빨리 하니까 want it이 want it이 된 거예요. If you want it. If you want it. Want it처럼 말하시면 돼요. If you want it. 너가 만일 그걸 원하면 you can keep it. 가져도 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keep 이용하셔서 해보세요. Want.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라는 단어는 W만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개미를 원하면 그래서 참고로 해드렸죠. ANT는 발음이 대신 얘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ANT라고 발음을 해요. 해보세요. ANT. 개미라는 단어입니다. 해보세요. ANT. ANT. 개미. 아시겠죠? 좀 개미가 연상되셨나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네, INSTANT. 이거는 우리말에서도 적지 않이 들어보셨죠. 인스턴트, 뭐 인스턴트 커피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발음이 인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부터 10번까지는 뒤 발음이 여기 써있기는 인스턴트처럼 써있지만 턴트가 아니라고요. 턴트예요. 턴트. 언트 발음이 나요. 해보세요. 인스턴트. 인스턴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TANT를 끊는 단어가 오늘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instant. instant에서 바로 즉시란 뜻이에요. 즉시의. 예, 바로 예, 즉석의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stant 하면은 즉석에서 마련하는 예를 들면 국수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컵라면을 물론 컵 라멘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그거를 가게 같은 데에서 무슨 어떤 내용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컵라면이라는 단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영어가 원래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때 instant noodles 밑에 써 있어요. 걔가. 아시겠죠? 따라해 보세요. instant noodles. instant noodles. instant noodles. 왜 떤이 됐어요? S 다음에 T 발음이니까 instant가 아니고 S 발음 다음에 T가 나오면 100% 예외 없이 떤이 뜨 발음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어 발음이니까 stun. 아시겠죠? 해보세요. instant noodles. instant 발음은 들리랑 말랑 noodles. 그러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국수, 컵라면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이렇게 말아주는 그런 것들 전부 다 instant noodle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즉석면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맨 처음이 if you want it. 그쵸? 예, 그래서 want. 두 번째는 instant. 자, 세 번째도 앞에 액센트 있습니다. distant. 그래서 D-I-S-T-A-N-T지만 발음이 distant가 아니고 distant. distant. 아시겠죠? 이게 또 S 다음에 T 발음이니까 똑같이 적용되죠. 거리가 먼. 해보세요. distant. distant. 그렇죠? 예, 그래서 멀리 보이는 view다. 그래서 distant 광경 view. distant view. 아시겠죠? 멀리 보이는 광경.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예를 들면 은유적으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까마득한 기억. 네. 그래서 distant memory. 뭐 추억이라고 하시고 싶으시면 복수형태를 써가지고 distant memories 이렇게 쓰시면 추억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억은 보통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어떤 기억이 있을 때에는 memory, memories라고 y를 i, es 이렇게 쓰시면 예,
distant memories. 그러면 멀리 있었던 옛날의 추억, 아드막, 여기 보죠. 까마득한 추억.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 distant. 됐죠? distant view, distant memory. 혹은 memories. 자, 네 번째는요.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2번, 3번은 중급에 가깝고요. 예, 4번도 중급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는 복습할 때 1번하고 5번 강조해 드릴 거예요. 5번이 식당이란 뜻의 restaurant. 자, 4번입니다. 코끼리. 뭐 들어보셨죠? 생긴 거는 elephant처럼 생겼지만 이게 A 액센트가 있고요. elephant. 아시겠죠? 해보세요. 시작. elephant. 그러니까 발음이 elephant. 이 발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써 있는 거랑은 발음이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elephant가 아니고 elephant. 해보세요. elephant. 자, elephant.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elephant. elephant.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코끼리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떠올리시면서 elephant. 마지막 number five. 식당. R-E-S-T-A-U-R-A-N-T 생긴 거는 레스타우란트처럼 써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스페인 말에서는 레스타우란테 이렇게 발음을 해요. 똑같이 써 있는 대로. 근데 이건 영어니까 레스터런이에요. 레스토랑트. 아까 R-A-N-T는 언트 발음이잖아요. 그러면 R-A-N-T니까 언트 발음, 런트 발음. 그렇죠? 그다음에 레스터런트. 해보세요. 레스토랑트. 절대 레스토랑 아니에요. 예, 레스토랑이라고 쓰는 이유는 불어 단어가 헤스토황.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철자는. 헤스토황. 예, 그래서 불어에서 헤스토황이 우리말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레스토랑처럼 쓰는 거지. 원래 영어식 발음은 restaurant. 되셨죠? 전반부 복습. Number one. 원하다. want. 원하나. 그래서 want.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ant가 되겠고요. 2번부터 10번까지는 aunt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instant, 그래서 즉석의, 그래서 즉석, 예, 면, 예, 컵라면 같은 거, instant noodles. 자, 그 다음에 3번, 예, distant, 그래서 시작, distant. distant memories, distant view, 그렇죠? 멀리서 보이는 광경. 네 번째는 elephant, L, 보세요. elephant, elephant. 거기다 붙여보세요. White elephant. 그러면 흰 코끼리. Red elephant. 이런 식으로. 뭐 그럼 존재하진 않겠지만. 해보세요. Elephant. Number five. Restaurant. 자, 그래서 restaurant. 지금 나온 식당과 맨 앞에 나왔던 want가 가장 생초보 단어이니까 반드시 두 단어는 알아두시고 2, 3, 4번은 예, 중급에 가까우니까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2, 3, 4번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ant로 끝나는 단어 중에 여러분. plant란 단어가 있어요. 식물이란 단어로 얘는 중급 단어이지만 발음이 달라요. plant가 아니고 plant예요. 아시겠죠? plant. 그래서 식물이란 뜻도 있고 심단 뜻이 있어요. 왜? 심으면 나는 게 식물이니까. 해보세요. 시작. 예. plant. plant. 거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 이어질게요. 6번. 자, 역시 ant로 끝납니다. aunt 발음만 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중급 단어입니다. 6번은요. brilliant. 이게 영국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영국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영국 드라마, 영들을 보다 보면 That's brilliant, brilliant 하면서 진짜 많이 등장해요. 멋진데 원래는 눈부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부실 만큼 멋진, 대단한 미국 사람들이 Hey, great 이거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brilliant 이거 쓴다는 거 해보세요. brilliant예요. brilliant, brilliant 되셨죠? 뛰어난 눈부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역시 중급 단어입니다. P-L-E-A-S-E 우리가 please, 제발 그게 만족시키다는 뜻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please에 ant가 e가 떨어지고 ant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해보세요. pleasant pleasant예요. 써있기는 pleasant처럼 써있지만 pleasant예요. 해보세요. pleasant pleasant. 그래서 유쾌한 이란 뜻입니다. 옛날 영화 제목 중에 Pleasantville. 우리가 무슨 무슨 빌, 빌, 빌라 이거 쓰잖아요. 그래서 유쾌한 마을 이란 뜻으로 영화가 있었어요. 예,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Pleasantville. 그래서 pleasant. Pleasant. 됐습니다. 예를 들면 유쾌한 저녁 뭐라고 할까요? Pleasant evening. 우리가 알고 있는 evening. 해보세요. Pleasant evening.
pleasant evening. 8번, 조수, 역시 중급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 어시스트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공격 포인트를 쓸 수도, 득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assistant, 그죠? assistant, 보조로 뭔가 assist 했다. 손흥민 선수 assist 했습니다. 그때 그 assist가 도와주다는 뜻이에요. A-S, 그 다음에 A-S-S-I-T. 예, 아시겠죠? assist. 예, A-S-S-I-S-T군요. 예, 그래서 assist. assist. 거기다가 ant 붙이니까 도와주는 사람, ant가 사람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assistant, 그러면 도와준 사람, 조수, 조수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 assistant. 예를 들면 cook이 있으면, 요리사가 있으면 보조 요리사도 있겠죠. assistant cook, assistant cook. 되셨죠? 그 다음에 교수 중에서 정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조교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 조교수가 바로 assistant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ant 단어, 예, 같은 unt 발음이에요. 조수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servant예요. 얘는 봉사하다는 뜻의 serve에서 나온 거예요. s-e-r-v-e. 그래서 e를 떼내고 ant를 붙인 거예요. 아까 거는 please에 ant 붙여가지고 pleasant, 유쾌한. 얘는 serve의 servant. 그래서 옆에서 serve 해주는, 봉사해주는 사람. 그래서 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는 없는 거죠. 하인이. 예, 그러니까 예전 중세 사회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ervant. 그래서 옛날 역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게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하인이란 뜻으로 servant, servant. 예, 중급 이상 단어예요. 듣고 올리시고요. 자, 9번. 9번은 후반부에서 6, 7, 8보다 오히려 9번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5, 6, 6, 7, 8, 9, 10 중에선 9번.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요? 뜻이 중요해요. 뜻이 중요하니에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important. 포 액센트가 있고요. 발음이요. 잘 보세요. import. 알 발음을 안 하시면 능력 없는 이란 뜻의 다른 단어가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라보세요. important. 해보세요. important. 근데 이 발음을, 트 발음을 먹기도 해요. important가 아니고 import 코로 나오게. important. import 하고 혀 끝을 천장에 붙이고 코로 이런 식으로 important, important. 내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중요한 회의가 영어로 important meeting, important meeting. 되셨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중요한 회의란 뜻이에요. 마지막 10번. 10번도 중급에서 살짝 위에 있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important만 아시면 돼요. 자, pregnant는 P-R-E-G, pregnant에서 예, 임신한이란 단어로 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을 하니까 됐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She's pregnant. She is. 그녀는 이다. Pregnant. 임신한 상태 is 이다. 줄여서 is를 she's. She's pregnant. Pregnant. 아시겠죠? 자, 후반부 복습. 6번. 뛰어난, 눈부신, brilliant. 영국에서 That's brilliant. All right, brilliant.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어요. 7번, please에서 ant 붙인 거죠. 이를 떼내고 pleasant. 예, 그래서 만족시키다 please. 그래서 만족스럽게 만드는 pleasant, 유쾌한.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assist, 돕다. assistant, 돕는 사람, 조수. 되셨죠? 그 다음에 servant까지 아까 했고요. 9번이 오늘 나온 후반부에선 제일, 6, 7, 8, 9, 10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중요한, important. 발음이 important 해도 되고 import 하고 코로 나오는 소리 혀 끝을 붙이고 입천장에 important, important 좋습니다. 중요한 important meeting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10번 임신한 pregnant, she's pregn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힘찬 하루 주위에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래요. Okay,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